자, 이번 강의가 이제 입문 과정 마지막이죠. 항상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고 그러죠. 그래서 입문 과정을 끝까지 다 들으셨으면 이제 시작한 것이고, 따라서 벌써 반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는 요 입문 과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로 넘어가죠?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들어가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이제 점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입문 과정은 이제 뭐죠? 기본 베이스를 깐다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부터 좀 꼼꼼히 복습도 하시고 그러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 강의 들으시려면 모든 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597페이지죠. 계약의 효력입니다. 1번, 쌍무 계약의 효력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결연성이라는 말은 연관성, 관련성이란 말이거든요. 자, 쌍무 계약이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 계약이죠. 따라서 쌍방의 채무가 있어야 쌍무 계약은 성립되는 거다. 그것이 뭐죠? 2번, 성립상의 결연성이고요. 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해야 된다. 이것이 뭐죠? 3번, 이행상의 결연성이고요. 또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채무가 없어진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없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존속성의 연련성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쌍무 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계약의 효력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는데, 개념 우리가 전에 했습니다. 자, 쌍무 계약의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거든요. 그래서 598페이지에 보시면 법적 성질에서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 다음에 성립요건에서 가, 쌍방의 채무가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내용은 안할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넘겨서 4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계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먼저 하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다른 말로 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청구할 것.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동시에 항변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 뭐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선이행 의무자예요.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왜요? 말 그대로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만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 동시항변권은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돈을 나눠서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죠? 장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죠. 따라서 잔금 주기로 한 날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잔금을 안 주면 등기서류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중도금을 이유로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고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근데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가지고요.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이 건물에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압류 말소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요. 가압류 같은 거 없었어요. 깔끔해요. 근데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 지체죠. 안 주고 은근가끈기로 버텨서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인 갑에게도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됐기 때문에 자,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이제는 네가 등기서류 안 주면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을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까지 포함돼서 더 이상 지연배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 이 정도만 개념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서 두 번째 60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해가지고 601페이지 채무자 위험부담주에서 나오거든요. 이 위험부담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죠. 아, 이행을 못하면 뭐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둘로 나뉘어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 불능 문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이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이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어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이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입문까지 이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결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갑을 매도인, 파는 사람이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 났다. 물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뭘 해결해야 되냐면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잖아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없어진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 된 뭘 가지고요? 건물. 거꾸리 하시면 완전 삼천포입니다. 건물. 따라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는 거고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매수인을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지진이 나서 없어지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줍니다. 그리고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누군 거예요? 매도인 채무자인 거죠. 따라서 위험 원칙적으로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매도인 채무자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자,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지진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을, 매수인이 집 샀다고 깝죽대다가 과실로 불을 낸 거다라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그러면 보자고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위험은 채권자가 예외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개념만이라도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뭐죠? 위험 부담 문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2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오는데요.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용어만 오늘은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병과 갑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인 거죠. 근데 갑이 병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을이 운영하는 꽃가게에 가서 아저씨 장미꽃 백송이를 주세요 해서 장미 백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꽃 좀 우리 이쁜이 병한테 갖다 주세요 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여기서 암짓도 안 했는데 꽃을 받게 된 이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또 꽃 배달을 시킨 갑 채권자를 우리가 요약자라고 해요.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꽃을 배달해 줘야 될 채무자 을을 낙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머리가 들어와야지만 교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을이 병에게 꽃을 배달해 준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요 매매계약 장미꽃 백송이 대한 매매계약을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꽃 배달을 시켰냐면 갑과 병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딘가지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첫째, 요 매매가 무효면 꽃 배달 안 해주겠죠? 또 아니면 갑이 을에게 꽃값 안 주면 을은 병에게 꽃 배달 안 해주겠죠? 다시 말하면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줘요.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갑과 병이 저녁 먹다가 싸워가지고 그래 인간아 찢어지자 해가지고 남남이다 라고 했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꽃을 배달해주면 그만인 거죠. 그 다음 내용인데 이 병이 그 꽃을 내가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꽃을 갖다 달라고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을이 병에게 제때 꽃을 갖다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꽃에 대한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한 거지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꽃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일단 뭐 구체 내용을 떠나가지고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수익진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이것도 우리가 또 민법 총칙할 때도 써먹을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입문과정의 마지막으로서 606페이지의 계약의 해제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거의 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민법 총칙이나 다른 민법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입문으로서 중요한 거죠. 자, 유효한 계약을요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실효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죠? 취소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취소도 무효화시키는 거고 해제도 무효화시키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래요. 다시 말하면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라는 게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또 취소는요 기억나시나요? 법에서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또 합의 취소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정 합의, 합의 취소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취소가 아니라 뭐죠? 합의 해제가 되는 거고요. 약정 취소 사유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약정 해제 사유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못하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다면 약정 해제거나 합의 해제인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법정 해제입니다. 기초로서는요. 자, 해제는 언제 해제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합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채무불이행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행지체는 뭐죠? 고의나 과실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행지체고 채무불이행의 하나인 거고요. 자,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행지체라고 항상 최고라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이 잘 나오겠죠? 첫째,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정기행위라는 게 뭐냐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회갓잠친때 먹으려고요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떡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회갓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그 웨딩드레스는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 되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의 경우는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최고 없이 독촉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오늘 전화와가지고요, 나 안 했자샤 라고 하는 놈을 위해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불능은 뭘 말하는 거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이행불능, 채무불능이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고요. 내용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라도 완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추후에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자, 우리 판례는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채무도 있다고 봐요. 무슨 채무냐면 받을 채무, 수령할 채무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다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다면 이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누가요? 채무자 층에서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게 되면 일단 계약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오늘은 할 겁니다. 그죠? 자, 정리해보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게 되면 유효한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효과만 좀 보면 되겠네요. 자, 소급해서 해제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거든요. 이자는 연 5%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과 별도로 추가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손해는 뭐가 되냐면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배상이죠. 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하죠? 침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가 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해제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해제 전부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문 과정을 마치고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맨 처음으로 들어와서 민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입문 과정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